색감을 대충 보면 스틸 그레이라서 약간 AI? 사이버틱 느낌으로 역시 위코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잘 어우러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발란스 530 스틸 그레이 색상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상세한 리뷰부터 사이즈 팁, 또 제가 준비한 코디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의 제품명은 뉴발란스 530 스틸 그레이, 스타일 코드는 MRO530KA. 가격은 99,000원이고 원래는 한동안 품절됐다가 최근에 다시 제이코디에서 저는 재빠르게 구매했습니다. 우선 뉴발란스 530 라인은 컬러가 겁나게 많이 나온 라인인데, 그중 이 스틸 그레이는 스틸 블루와 함께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뭐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는 무난하고 호불호 없는 컬러라서 스틸 블루보다 인기가 월등히 높은 제품입니다. 색감을 대충 보면 스틸 그레이라서 약간 AI? 사이버틱 느낌으로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생김새는 예전에 유행했던 클래식함이 들어있고, 그 클래식한 디자인의 곳곳에 색감으로 빈티지와 트렌디함을 같이 추구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소재는 폴리에스터와 합성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역시 99,000원이라는 가격에 잘 맞는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 누구랑 싸우지 않는 이상 꽤 오랫동안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자전거 타는 취미가 생겨서 자전거 탈 때 이 신발을 착용하고 다닐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애초에 러닝화 운동화니까 그 기능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런데 보시면 신발에 구멍이 슝슝 나 있어서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활용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양한 후기를 찾아보니까 양말 신고 착용하면 겨울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신발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여분의 신발끈도 같이 주는데, 되게 빈티지한 아이보리 컬러 맛이 나고, 아마 이 색깔에 중창 색깔이랑 깔맞춤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귀찮아서 안 바꿀 생각이고요. 또 뉴발의 러닝하답게 굉장히 가볍고, 또 신발 중창 쪽에 에브조브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쿠셔닝이 굉장히 좋은 쿠션 제조사인데 덕분에 착화감이 역시 뛰어납니다. 씻는 맛이 있어 확실히. 그리고 ABC마트에서는 이렇게 굽이 4cm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또 키가 안 크다 보니 이 굽이 되게 예민해서 수많은 신발을 신어봤지만 4cm는 절대 아니고요, 약 3cm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3cm 정도면 되게 고맙고, 여기에다 이제 깔창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끈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새하얀 우동사리 끈이고요, 좀 신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져서 빈티지함이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양옆에 이렇게 뉴발란스 로고가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 있어서 호불호가 없어 보이고요, 뒤쪽에 고리도 있으면서 혀는 적당한 길이로 나왔고,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한마디로 되게 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창은 뭐 평범한 뉴발란스 운동화답고요, 깔창은 기본적인 네이비 색상 깔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이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반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정 사이즈가 260이고 반업해서 265를 착용하니까 사이즈감이 딱 좋습니다. 아주 딱 좋더라고요. 근데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1억까지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그 비싼 신발들 사이에서 10만원도 안 하는 99,000원이라는 가격 메리트까지 보면 가성비가 뛰어난 신발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담 없는 코디에 잘 활용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우의 코디인데요, 이런 신발의 장점이 이제 크롭한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가려주는 와이드한 팬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캐주얼룩에서 남친룩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곧 다가오는 봄에 활용하기 좋은 라이더 자켓이랑 코디 봤는데요, 가장 무난한 코디로 호불호가 없는 코디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보시면 무난한 슬림 데님과 잘 어울려서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와이드 팬츠와 코디 봤는데, 역시 위코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잘 어우러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결론은 쉐입 자체가 얄쌍해서 다 보여주는 맛도 좋고 다 노출시켜주는 맛도 좋은,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발은 지금 ABC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